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라울락 경 있죠, 그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겁니다. 라울락은 누굽니까? 부처님의 외동 아들이고, 그죠? 출가해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라울라 부처님은 언제 출가했습니까? 라울라 존자가 태어나는 날 그때 출가했다 그러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출가하려고 그때부터 결심을 이래 어릴 때부터 결심 자꾸 생각을 했는데, 그죠? 출가 못하게 하려고 장가를 보냈죠, 그죠? 정말왕이, 그죠? 그래갖고 장가를 보내갖고, 그죠? 또 장가를 보내갖고도, 그죠? 또 뭐 동서남북 사유 그 사문유관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갖고, 그죠? 점점 출가할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막 이래 됐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막 또 그죠? 막 그죠? 그 정반항이 그죠? 막 그죠? 동서남 막 뭡니까? 궁전을 그죠? 봄의 궁전 뭐 여름의 궁전 이런 거죠? 해서 초화판 요새 말로 하면 그죠? 초화판 생활을 요새 말로 뭐 이응해 그죠? 김태희 또 누가 있노? 막 아는 사람이 그 둘밖에 없네죠. 그런 당대 최고의 민들을 그죠? 다 그죠? 그 신여로 해서 그죠? 즐기게 이래 했습니다. 해줬잖아요. 그 출가 못하게 이래 했는데 그죠? 그래서 저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또 애가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울라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라울라는 아 탄식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라울라 그죠? 요새 말로 뭐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좀 되는 뜻이라고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태어나니까 이름도 라울라라고 짓버리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죠? 아들까지 태어난데 이래서 깨아이다. 이래서 그날 밤에 그죠? 그죠? 이제 야밤에 그죠? 그 찬다까라는 그 마부 있잖아요. 마부를 데리고 말을 타고 그죠? 이제 궁궐을 넘어서 이제 그 출가를 합니다. 그죠? 그때 당시 불교라는 건 없었어요. 출가했다는 말은 뭡니까? 산에 들어가서 사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 존자는 이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라울라 존자는 몇 살 됐겠어요? 당연히 6살이죠. 그죠? 6년 만에 깨달으셨으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 됐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우리 고향을 방문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2년 뒤에 고향을 방문하셨다고 주석서에 그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이제 그 고향인 그죠? 그 카벨라 와스투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라울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8살이었다고 경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고향을 방문해 갖고 그죠?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 사람들을 또 부처님이 방문하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뭡니까? 그, 뭐, 사촌 동생들부터 해서, 그죠? 그 왕족들이부터 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200명인가 500명인가가 출가를 하게 되잖아, 그죠? 그죠, 그죠? 출가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출가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결혼을 했다가 출가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청산가부가 되어버린 거잖아, 그죠? 젊은 나이에, 그죠? 이 남편이 펑펑, 뻔히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 과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빠자빠띠가 누굽니까? 마빠자빠띠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죠? 그 부처님의 이모죠. 그죠? 그죠? 우리 그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부처님 놓고 그죠? 7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부처님의 이모가 다시 정만하고 결혼해서 그죠? 부처님을 다 그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마빠자빠띠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여자들도 그죠? 이제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출가하는 수밖에 없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떠나시고, 그죠? 이래 하고 저 멀리 계시는데, 그죠? 이 그 500명의, 그죠? 그 이 뭡니까? 부인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처님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구 따르니까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죠? 그한테 그 출가를 시키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그죠? 그 맨발로 걸어가니까 발등이 다 터지고 그죠? 온 막 그래요 막 몰골이 그죠? 막 해계망치가 몰골이 돼갖고 그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처님한테 그죠? 출가를 받아달라니까 부처님이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그죠? 여자는 출가하면 안 된다. 출가하면은 그죠? 뭐 조금 뭐 이래갖고 그죠? 조건을 따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누구한테 가했습니까? 아난다 존자한테 그죠? 막 사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 보니까 그죠? 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죠? 이런 다 같은 그죠? 그 친척들이고 이런데 너무 안 돼갖고 그래서 좀 부처님한테 가서 차소 그죠? 출가 봐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을 달아서 출가를 시켜 줍니다. 됐죠?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삼인이 스님들은 아시죠? 그죠? 예. 네. 스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뭐 팔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팔경법이라고, 팔경계라 안 하고 팔경법이라 합니다. 여덟 가지 이 경자는 공경해야 될 법,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여인들은 이 여덟 가지를 공경하겠다고, 그죠? 맹세를 하면은 받아주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팔경법이 부처님 당시부터 생긴 겁니다. 후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니, 스님들 웃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팔경법은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꾸 비구 스님들 있잖아요. 벌써 요, 벌써 보이죠? 3인 스님들 때, 막 팔경법 나오면, 막 비구 막 목에 힘주는 거. 이래 생각하는 그거는 전혀 잘못입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팔경법 폐지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새 같은 남녀 평등 세상에, 만일에 우리가 그죠? 이거를 불평등법으로 비구 스님들을 이해해서 그죠? 쫙 목에 힘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러한 걸 받으면 저는 부처님법이라도 이건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팔경법은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비구니들은 혼자 살면 안 된다. 그죠? 따로 살면 안 된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큰절 비구 처소를 의지해서 그 옆에 그죠? 적당한 거리 옆에 절을 짓고 살아야 된다. 그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옆에, 너는 신년에 해라, 시봉이나 해라.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은 그때 당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회, 그죠? 아주 수학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자들만 혼자 살면은, 요새도 그렇잖아요. 비구니 스님들 절에 도둑질 잘 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 사는 옆에 의지해서 살면은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이제 그런 것 등등해서 제정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 그거 하는 게 그죠? 뭐 그죠? 80묵은 그죠? 그 비구니라도 그죠? 초하 비구한테 그죠? 사미한테 절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초하 비구 있잖아요. 한테 이제 절을 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죠? 막 내가 무조건 이제 80묵은 그죠? 비구니도 이제 20살 묵은 그죠? 비구한테 와서,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래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비구 스님들을 의지해서, 그죠? 법을 잘 닦아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거로 제정했지,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고 뭡니까? 그 사미한테 절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초하 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님들도 큰 행사 같은 데 살아보셨어요? 사미 때 행사 살아보셨어요? 행사 선방이나? 안 살아봤죠, 그죠? 행사에서 살아보면, 그, 음력으로, 그죠? 우리 설날에 어떻게 합니까? 사부대중이 다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절하죠, 그죠? 절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 줄 압니까? 그죠? 처음에는 사부대중이 다 앉아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그죠? 사민이가 나와서, 그죠? 이제 남아있는 대중들한테 절합니다. 그러면 사미, 비구니, 비구가 남아있죠, 그죠? 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사민이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가서 절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3인이 빠지고, 그죠? 3이, 그 다음에 비구니, 그 다음에 비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스님들 생각에는 이제 비구니가 나가서 3이하고 비구한테 절을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되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법에 의하면, 우리 율장이나 이런 데 의하면은 아닙니다. 비구니는 3이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3이가 나가갖고요. 누구한테 절합니까? 비구니한테 절합니다. 그래서 사미도 비구니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때 이제 그 사미 때 우리 이제 선방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개 안 받고, 아, 저는 그때 개 받았는데 우리 선방에 개 안 받은 그 사미 선생님들이 며칠 있었어요. 그래 하라고 뭐 이래 하더라고. 근데 뭐 그 1타 선생님부터 해서 그죠? 율사 선생님들부터 다 그러니까 뭐. 안 되겠으니까, 뭐, 벌떡 나갔고, 어떤 선생님들은 있잖아요. 요 비구니 앉고, 요 비구 앉고, 이래 앉잖아요. 그죠? 비구니 앞에 딱 가서 일부러 있잖아요. 일부러 비구니 앞에 가서 큰절을 쭉 하고, 막, 그걸 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법이 그렇습니다. 나 말하고 이런 데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 라울라 존재 이야기 하다 그랬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그래서 석가족 여인들이 제일 먼저 출가를 한 비구니 스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라울라 존재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여자들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종교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여자들은 불교보다도 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수녀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비구니 선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인도 자이나교나 어떤 인도 계는 예를 들어서 힌두교나 이쪽 그죠? 전통에서도 여자들도 출가해서 그죠? 우리 사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어떤 문헌에도 그 사람들이 그죠? 최고의 그쪽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경지를 정득했다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는 뭡니까? 아란이죠. 아란은 바로 부처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아란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아란이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면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증거가 초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전 우리 뭐 와지라 비구니 봤죠? 그죠? 그 개성 얼품기.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고 무슨 단마 딘단가 그 한 비구니 이야기는 맞지면니까 43번째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있잖아요. 근데 단마 딘단은 결혼을 했다가 출가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그 부처님이 그 지역에 어느 그 왕 있는 그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 와서 부처님이 와서 설법하시는 걸 듣고 불안자가 됐습니다. 여자가 부인이 그 불안자가 되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인하고 그럼 그 나라 왕들 왕하고죠 이래 가지고 그죠 아주 막 그 극진한 그 대접을 하고 극진한 그걸 해갖고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법 이 설법을 누구한테 행긴 거 하면은 자기 그죠 남편이 옛날 남편도 이제 그 불교극이잖아요. 옛날 남편은 뭐였다더라. 뭐 경지가 뭐 예루쯤 됐을 겁니다. 그 옛날 남편이 자기 옛날 그죠 아내가 아란이 됐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축하하러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와서 법을 묻습니다. 묻는데 뭡니까? 묻는 쪽쪽 막 정확하게 막 기가 막히게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몇 시까지 그 대화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맞춤이니까 43문제입니다. 아직 읽지 마시고 그러면 좀 있으면 우리 대림스님이 요거 이제 번역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나올 거거든요. 그때도 3만원 할 거니까. 우린 체가 만원입니다. 그죠? 할인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보십시오. 특히 우리 비구니 스님들 있잖아요. 우리 사민이 스님들, 단마딘나 이 비구니 그 설법 있잖아요. 꼭 한번 보십시오. 참 굉장합니다. 적어도 그런 출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비구니도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로 봐드리지만 세계 종교사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해서 최고의 경지를 얻는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고. 아, 또 딴 이야기 한다고 또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누굽니까 지금? 라울라 존재 있잖아요. 라울라가 8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설법한다. 이런 게 그 부처님의 그 부인이었던 그 누굽니까? 그, 야소다라, 우리 왕비라 그러던 그 부인은 부처님한테 못 나타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내일이나 요즘 되면 가신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아들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아무 관심도 안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이 뭐, 랄로 전자를 이제 싹 이래갖고, 네 부처님 만나러 와라. 저분이 너가 아버지다. 그죠? 그래, 가서 내 유산을 내놔라, 그래라. 그렇잖아, 그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서, 그죠? 세존이시여. 내가 당신의 아들이니까, 쟤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이래 해라. 그죠?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뭐 애니까, 그죠? 시킨 대로 가서, 그죠? 넙죽절하고, 그죠? 세존이시여. 쟤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뜬금없이, 그죠? 이렇게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죠? 빙긋이 웃으시고, 웃으시는 거, 그건 내가 지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불렀겠어요? 사리불존자를 있잖아요. 불러갖고, 자, 출가시키라. 네. 요즘은 네 제자 만들어라. 요즘은 네 상자 만들어라. 그 유산은 최고 유산이잖아요. 그죠? 아, 출가시키는 게 최고 유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리부타존자 제자를 만들어보시면 머리 팍 깎여갖고, 그걸 안께는 이제 막,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죠? 싹, 그 뭡니까? 그죠? 그쪽에 있는 거죠. 남자들이 있잖아요. 한 500명이 다 이렇게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재밌죠, 그죠? 유산을 달라니까 부처님이 출가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와서 부처님 이제 3위 때 들어와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위니까 장난을 얼마나 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부처님 아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샹글샹글, 요새 말로 샹글샹글 웃으면서 그죠? 막 이래갖고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이제 와갖고 저 3.15 있으면서 그죠? 막 그냥 그 장난도 많이 치고 그죠? 남들 그죠? 선생님들 막 웃기기도 많이 웃기고 그죠? 이해 하니까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이제 일러줄 그 다스릴 수도 없고 그랬다가 이제 수단이 밭에 있는데 보면 그죠? 몇 살 때더라? 9살인가 11살 때인가 이때 돼서 이제 딱 기회가 왔구나 이리 싶어갖고 그죠? 이 라울로 존재를 엄격하게 꾸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우리 그 발 씻는 그 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오라 그래갖고 그죠? 부처님이 그죠? 그걸 확 이렇게 버리고 하니까 그 더러운 발 씻는 물 거기니까 그죠? 쭈글쭈글하니 쑥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와 같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 나부대는 사람은 그죠? 이 꼬라지, 말년에 속된 말로 하면 꼬라지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죠? 나쁜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교육을 딱 시키니까 그때부터 그죠? 그 이 라울로 존재가 정신 부쩍 들어가고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점점 이게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그래갖고 한 서너 개 듣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이제 라울라 존재가 아라한이 됐을 때 아, 요거 궁금하죠? 그죠? 라울라 존재가 무슨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됐는가? 바로 요 라울라 경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를 라울라 경이라 합니다. 요 이야기 한마디 하면 되는 거 30분 이야기했어요, 그죠? 아, 이거 미치고 벌쩍 뛰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죠? 그 라울라 경, 하, 이 시간만 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은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 보면 세종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계시는 중에 찾으죠, 그죠? 195쪽입니다. 라울라의 해탈을 무리있게 할 법들이 성숙했다. 나는 라울라에게 가서 그가 번뇌들을 멸전하도록 더 높이 인도하리라. 부처님이 딱 요런 결심을 했어, 그죠? 그래서 라울라 존재를 불러가지고, 그죠? 이제 한낮에 안글 위해서 장님들의 숲으로 가자구나 이렇게 해서 그죠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4번 그게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4번에 보면은 196 4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또 같이 따라갑니까? 그 무렵 수천 명의 천신들이 그죠? 드물게 경에는 천신들이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오늘 세종께서는 라울라 존재에게 변내들을 멸전하도록 이렇게 할 게 이랬으면 뭡니까? 전부 수천 명의 전신들이 함께 갑니다. 그죠? 그래 가니까 부처님이 그 5번에 보면은 이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해체해서 보기죠. 아라한이 되는 거는 해체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우리 초전법륜경,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무화상경 다 봤잖아요. 그죠? 그건 오늘, 특히 무화상경 오늘 해체하는 거고, 아난도 존재는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뭐고. 라울라 존재는 12처로 존재를 12처로 해체해서 봐서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죠. 라울라의 이를 어떻게 생각한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러니까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무상하고 괴로우고 변하기 많은 것으로 두고 이것은 내 것, 나의 자아라고 관찰한 것이 타당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서 그죠? 형색, 눈의 아르마리 등등등등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7번에서 귀, 소리 다 이렇게 해서 등등등등 해서 10번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11번에서는 그죠? 만호, 법,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건 결국 무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12번에서 그죠? 우리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염호하고, 귀, 코, 혀, 몸, 만호 다 염호합니다. 그죠? 됐죠? 됐죠? 그죠? 그리고 199쪽으로 갑니다. 그 199쪽에 가서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그저에 대해서도 그죠? 염호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뭡니까? 199쪽 제일 위에까지는 뭡니까? 그죠?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이제 여기서 온이 그대로 다 나와 버립니다. 됐죠? 12처가 나오면서 느낌이 나오면서 그다음 뭡니까? 인식이 나오고 심리현상들이 나오고 아르마리가 나오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12처와 온에 대해서 그죠? 염호한다 이래 돼버린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물론 앞에도 다 그래 나왔습니다. 제가 안 읽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11번 한가 봅시다. 앞으로 가서 그죠? 11번 그것을 보면은 그것을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죠? 만호의 강국시를 조건에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현상 아르마리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12처와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지금 설하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됐죠?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를 12처로도 해체해서 보고 오온으로도 해체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염호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2처와 5원으로 해체해보면 염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 표시를 딱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경입니다. 한경에서 12처와 5원으로 무상고 무화를 설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요경 뿐이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염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염화하면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하면 해탈하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일로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고 깨돌한다. 됐죠? 그죠? 이제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울라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시한 설명, 즉 수기가 설해졌을 때 라울라 존자는 치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그래서 치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라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됐죠? 초기에서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다른 거로 보면은 우리 예류자가 되었다는 표현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앞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죠? 그죠? 그,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는 것은, 그죠? 우리 그 라울라 존자는 아라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14번이 또 재밌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수천명의 천신들에게는, 아, 요, 이제, 우리 뭡니까? 예루자의 정형군은 바로 그 밑에 나타나네요.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서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루자가 됐다는 정형구가 됩니다. 근데 요 주석서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본경에서만, 본경에서 법의 눈은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 모두를 뜻한다고 알아야 된다. 됐죠? 앞에서는 예류자만 됐지만은 본경에서는 이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의 도와 과 다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은 예류자가 되었고 어떤 신들은 일례자가 되었고 어떤 신들은 불안자가 되었고 어떤 신들은 번뇌 다한자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들은 숫자로 제한하기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수천 명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주석서는 숫자로 제한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신들이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들이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 됐다는 말은 경에서 가끔 나타납니다.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야, 성자가 되는 거는 예루 일레 불안 아라한이 되는 것은 인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런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경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은 틀린 겁니다. 됐죠? 바로 경이 증거잖아. 그죠? 이 경에서 뭡니까? 신들도 수천 명의 신들도 그죠? 여기서 보면은 예루자가 된 거로 나오는데 주석서는 예루 일레 불안 아라한이 다 그죠?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그 라울라 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라울라 존자는 이제 이 특징은 뭡니까? 라울라 존자는 12처와 5원의 설법을 듣고 그죠? 존재를 12처로 해체해서 말씀하시고 5원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시는 이 경을 듣고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고 그래서 뭡니까?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가 일어나서 깨달았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딱 초경에서 깨달은 거는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한이 됐고요.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난다, 역사적인 이 중요한 여기 같이 가갖고, 그죠? 신들도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죠? 이제 경에 의하면은 예루자가 되었다고 나오고, 뭡니까? 주석서는 예루자도 되고, 일례자도 되고, 불안자도 되고, 아라한도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하는 경우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18기부터 해서 정말로 이제 내일부터는 좀 속도를 폭폭 내겠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